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게임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이버펑크가 지난 6주 동안에 스팀에서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 있었습니다. 빠진 내용이 많다, 버그가 많다, 하다 멈춘다 등 수많은 안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펑크는 출시 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스팀 리스트에서 사이버펑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제품들이 1월 5일에 종료되는 겨울 할인에 포함되어 있던 작품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고로 이번 주에는 갑자기 많은 스트리머들이 다시 시작해서 다시 유행하게 된 2018년도에 출시된 러스트가 판매 1위입니다. 사이버펑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적화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돌아가는 것을 기기의 성능으로 그냥 확 돌려버리는 고성능 PC나 PS5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이버펑크가 걸작이라는 경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듯합니다. 제작자 CDPR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제작되기까지도 한 위쳐 시리즈로 유명하며 폴란드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국 폴란드의 엄청난 지원 속에서 사이버펑크를 제작해왔습니다. 2016년 폴란드에서 자국의 게임 회사들을 지원하기로 한 348억 중 90%를 CDPR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지원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사이버펑크 2077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사이버펑크를 제작해왔던 CDPR은 이번 사이버펑크 사태로 인해 엄청난 환불과 투자자에게 소송을 당하는 등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때문에 사이버펑크의 경영진이 말한 현재의 문제점을 고칠 두 개의 패치가 2월에 출시되어서 다른 플랫폼에서의 판매 또한 다시 일어나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흥미로운 보도가 있습니다. CDPR의 나라 폴란드 웹진 DGNIC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CDPR을 지원하던 폴란드 정부가 사이버펑크 2077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이버펑크의 패치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벌금을 물릴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벌금은 최대 전년도 매출의 10% 비율로 알려졌으며 사이버펑크의 선구매와 출시 후 판매가 모두 포함된 매출이기 때문에 만약 벌금을 물리게 된다면 CDPR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CDPR은 현재 사과문을 통해 올해 2월까지 대형 패치 2개를 통해 문제가 되었던 9세대 콘솔 PS4와 엑스박스 1에서의 문제를 고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차세대 콘솔 지원 패치도 준비할 것이라고 알려 더 많은 최적화 패치가 준비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최근에 있었던 CDPR의 익명의 개발자의 고백에 의하면 이 패치들은 사과문에서 말한 2월이 아니라 3월 중순경에 나오게 될 것이고 6월 말에 노맨스카이식으로 컨텐츠를 조금씩 계속해서 추가하는 방법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CDPR은 이 내부 개발자의 말이 거짓이라며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출시 전 마케팅을 할 때 언급했던 여러 요소들은 업데이트로 추가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CDPR은 투자자들의 소송에 이어 폴란드 정부의 감시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 익명의 개발자에 따르면 앞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CDPR을 떠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CDPR이 자신들이 말한 대로 2월 중순까지 패치가 잘 준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CDPR에서 패치의 시간이 늦어지거나 패치가 잘 작동되지 않게 된다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DPR이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패치를 출시할까요? 아니면 늘 하던 대로 또다시 연기를 하거나 익명의 내부 개발자 말대로 3월 중순경에 출시를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된 이상 패치의 출시를 늦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출시는 개발한 만큼 출시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패치로 인해서 지금 있는 문제들이 개선되고 PS4와 Xbox One에서도 플레이할 만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인데요. 2월 말까지 고치기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말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폴란드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CDPR에서 사이버펑크의 패치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사이버펑크를 PC로 진행하고 있고 기업은 엔딩을 받고 노마드 60%, 불황자 50% 정도를 마쳤는데요. 자꾸 캐릭터들이 사물 속에 들어가 있고 뜬금없이 물건들이 떠다녀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중 사이버펑크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계속 보고 계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관련 영상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PS5 특집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PS5에 관심 있으시다면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 기어 바이.